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아주 그 열악한 유튜브 촬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머슬달마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크로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 여자 선생님 차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확실히 이 여자 차라서 그런지 이 향기부터 좀 다르네요. 오늘 영상은, 다음 주 토요일 9월 19일, 부산 남천동 MBC에서 열리는 IFBB 코리아 NPC 리저널 부산 대회에 출전하시는 남자 회원님이 계세요. 그 대회에 이번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총 3명이 출전을 하거든요. 여자 선수, 이제 비키니 여자 선수 2명,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보디빌딩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대회를 지금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남자 회원님을 이제 처음에 이 레슨을 할때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을 했냐면, 이분이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다음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한 다이어트도 완전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백지장 같은 상태면 오히려 좀 많이 수월한데, 이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에 넘쳐나는 정보들도 그렇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 것들이 매우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이 좀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식은 많이 머릿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정립이 잘안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서, 제가 이제 좀 주입을 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거나 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기본, 그냥 정석. 제가 이제 지금은 대회를 나가고 있진 않지만, 예전에 많이 대회를 이제 나가면서 준비를 하던 어떤 그런 다이어트 때 식사 방법, 뭐 운동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이제 사실 그냥 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그냥 얼마나 꾸준하게 반복을 할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추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보면 고중량을 들어야 된다, 아니다, 뭐 저중량으로 고반복을 해야 된다, 뭐 이제 탄수화물은 그래도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된다, 아니다, 탄수화물은 많이 줄여서 극한으로 가야 된다.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일단 다이어트를 처음 해본다고 하면, 특히나 대회 준비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처음 한다고 보면 좀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대회 준비 초반 때 탄수화물을 그냥 안 먹습니다. 그냥 무탄수화물로 가버려요. 제가 그거를 한두달 정도까지 무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지속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렇지, 근질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이 사이즈 손실도 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이즈야 어차피 없는 거고, 어차피 사이즈는 없기 때문에 사이즈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좀 살벌한 다이어트 컨디션을 만들려고 항상 그렇게 대회 준비를 했었는데, 무탄수화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탄수화물의 어떤 제한을 좀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느슨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빼면 근손실이 더올것 같아서 다이어트 컨디셔닝을 계속 끌고 가지 못한다든지, 빼다가 보면 뭐,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입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뭐 다이어트를 뭐 이제 거기서 그친다든지, 늘 대회 준비를 하면서 하는 생각이지만, 뺄 때까지 뺐지만 거기서 한꺼풀 더 벗겨낼 수 있다, 늘 한꺼풀 또 벗겨내면 거기서 더 벗겨낼 수 있다, 계속 그렇게 한꺼풀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그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대회를 준비한다 하면 본인 스스로를 좀 극한의 상황까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근성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지방률이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대회에 어떤 그런 상을 받고 안 받고의 여부를 떠나서 진짜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두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냥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넘쳐나는 정보는 많지만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기본에 충실하고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하지는 말고 편법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지는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때로는 극한의 상황으로 본인을 가끔씩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근성을 좀 가지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몸으로 드러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항상 운동하시고요. 9월 19일 IFBB 코리아 MPC 리저널 부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취소가 안 되길 바라면서 저희 스튜디오 참가하는 선수분들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를 다 빼요, 다.